안녕하세요. 양파를 비닐멀칭 한 것과 노지 재배한 거,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양파 모종을 작은 거를 갖다 좀 일찍 심었을 때 어떠한 점이 좋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정식을 했습니다. 정식을 해가지고 즉 여기는 비닐멀칭 한 포장이고요. 여기는 바로 노지에 재배한 그러한 양파입니다. 근데 제가 해놓고 보니까 똑같은 조건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부 이렇게 양파가 더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잎도 이렇게 굉장히 잎과 줄기가 싱싱하고 아주 잘 자라 있는 상태인데, 이 노지 재배한 것은 아직도 지금 더복되려고 생각도 않고 있고, 잎 자체도 굉장히 가늘고 줄기도 가늘고 또한 구도 이렇게 보면 적습니다. 이렇게 구도 적은데 이쪽에는 보세요. 멀칭한 데는 구가 이렇게 큽니다요. 지금 여기 보이죠?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닐 멀칭 했을 때 굉장히 더 좋다. 어떤 조건으로 제가 재배를 했냐면, 10월 20일에 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월동을 시키는데, 이 월동을 시킬 때 똑같은 조건으로 비닐멀칭 헌 위에다가 왕겨를 뿌리고 또 노지에다도 왕겨를 뿌려서 이불을 쫙 덮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겨울에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위에다 엘그로우 부직포를 똑같이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오르면 이러한 양분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2월 하순경에 엘그로우 부직포를 걷어주고 거기에다가 1차 추비를 주고 또 2차 추비를 간격을 두고 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애들을 비교를 했거든요. 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것이 뭐냐면은, 비닐 멀칭을 한 데는 잡초 발생이 훨씬 적었습니다. 적었고 또 노지에다가 재배한 것은 좀 많았는데, 그래도 노지에다 재배하면서 왕겨를 듬뿍 이렇게 이불을 덮어줬던 그 포장에서는 잡초 발생이 왕겨 안 덮은 그러한 포장보다는 훨씬 잡초가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해본 뒤에 보니까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닐 멀칭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또 제가 하나,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이 양파 정식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크기를 갖고 빨리 하게 되면 이 양파들이 추대가 올라오는 원인이 되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작은 아직 덜 자란 어린 모를 갖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정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어린 모를 갖다 추워지기 전에 정식을 하게 되면 뿌리가 잘 자라갔잖아요. 그렇게 뿌리가 봄밭에서 잘 자라서 완전히 활착된 뒤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했더니, 이 애들이 지금 현재 5월 중순 접어드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잘 돼서 양파 수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비닐 멀칭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비닐 멀칭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점 있죠. 잡초 발생도 적게 하죠. 또 수분 조절도 되죠. 또 겨울에 한파를 이겨낼 때도 이불을 한 겹 더 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참 많다는 거. 그래서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닐 멀칭을 하고, 또 기존의 정식 날짜보다도 좀 일주일 정도 빨리 하면서 모종을 어린 모를 갖다 심었을 때 훨씬 양파 재배에 있어서 수확량 증대에 좋다는 것을 제가 확연히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